인도네시아, 헤이.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인스타 랜덤에 좋은 글 같은 거 뜨는 거 너무 많이 봐서 그게 많이 뜨거든요. 좋은 글 보는데도 사람의 성향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지금 좀 아파서 힘이 없습니다. 영원한 힘듦은 없죠.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프사를 그래서 바꿔봤어요. 원래 바꾸려는 생각이 없는데, 이런 거라도 바꾸면서 기분 전환을 조금씩 소소하게 해봐야 될것 같아서. 네, 오늘은 뭔가 두개 쓰고 싶었습니다. 검정, 남색 같은 거. 네, 기분 전환으로 이제 프사 바꾼 거죠. 원래 엄청 안 바꿨으니까. 맞아요. 좋은 그림이나 글피드 보는데 좋다 싶어서 좋아요 누르려 하는데 제 흔적이 있었다. 맞습니다.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나 좋은 글들에 제가 하고 있죠. 좋아요를 랜덤에서. 오빠 보고 우울증 나는데 오빠가 아프면 어떡해요? 아프지 마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계속 원래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고 오늘도 약 받으러 갔었고.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노래 내도 바뀌진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요. 건강보다는 앨범이죠. 오늘 무슨 옷이 어둠의 수호자이십니까? 어둠의 수호자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롤 캐릭터 중에 그 길다란 용 같은 애 있는데. 힐링되는 거 많이 보세요. 내용은 슬프지만 힐링 감사합니다. 더운데 일부러 덥게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열 내리려고 막별 난리를 쳤었는데 땀을 빼면 열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가서 반신욕을 또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더 덥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오늘 또 몸에 좋은 거 먹었어요. 낙지 삼계탕 비쌌어요. 하나 시켜 먹는데 무슨 2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 배송비까지. 아우렐리언 솔 맞다. 그래서 요즘 막 1인분 시켜도 비싸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에이 도시락 말고 그냥 비싼 거 시켜 먹자 하고 막 시켜 먹거든요. 도시락 안 먹고. 그래서 살은 엄청 찌는데 열은 내려가지가 않더라고요. 영양제 먹으려고, 영양제 약 먹으려고 밥 먹거든요, 요즘. 뭐라도 먹어야지 살이 찌든 말든 일단 나아야 될것 같아서. 여기 저희 집 위에 공원인데, 괜찮네요. 처음 와봤는데, 한두 번째 와봤나? 럭키 뮤비에 잠시 등장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좋은 거 많이 먹어야죠. 보양식 드세요. 저도 오늘 삼계탕 먹었으니까. 보양식 꼭 챙겨 드세요. 저 비타민 맨날 먹습니다.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감기면은 차라리 뭐 뭔가 괜찮은데 감기 기운도 없고 그냥 열에 뭐지 어지러움에 그런 느낌? 약간 뭔가 막혀 있는 느낌? 혈액순환이 열이 이렇게 몸 안에서 순환하는 느낌. 그래서 일단 약국에서 약사분한테,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먹고 있습니다, 약을. 1억 박아놓은 주식 종목 좀 알려주시는데.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입니다. 네, 마스크 2개입니다. 신기하죠? Please say hello. Hello. 그래서 더위 먹었나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더위를 먹었나? 내가 냉방병인가? 하고 그래서 혼자 방구석 의사 돼서 막 찾아보고 있어요. 달려야 할때딱 멈추니까 뭔가 묘하네요. 카카오 주식은 요즘 주식이 어렵습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냥 귀여워서 사고 있어요. 귀여운 게 성공한다란 말을 들어서 귀여운 건 승리한다. 팬심으로 사고 있어요, 사실 카카오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신경성, 맞아요. 신경성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잘안 풀리는 사람이니까. 쇼미트넷 토따팀에서 피처링 부르면 나가십니까? 불러줄까요, 근데? 저 사실 많이 안 달렸습니다. 헐, 말도 안 되는. 어우, Purple Heart. 라이언이랑 슌식이 넥스트 레벨 맞아요. 쳤죠, 그거. 올라가야죠. 염따형의 도지코인처럼 카카오도 올라가야죠. 대신 아프고 싶다. 아, 아닙니다. 제가 대신 아프고 말지. 아닙니다. 지금 아픈 상태여서 사실 여기서 더 아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스톤 아일랜드입니다. 이쁘죠? 옛날에 샀던 건데. 픽스유 같이 들으면서 힘내요. 힘내야죠. 카카오에 올라가라. 네, 맞습니다. 저는 카카오를 좋아해서. 저 A형이에요. 완전 A형이죠. A형의 인프제. 성향을 완전히 갖춰버렸죠. 내성적인 사람을. Where are you now? Park. Mountain. 아프지 마시고 보양식 꼭 챙겨드세요. 그게 진짜 좋습니다. 보양식을 꼭 챙겨드세요. 이거 치트질이 뭔지입니까? 제가 제 자신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치트질 한다는 게. 아, 아닙니다, 형. 날이 많이 덥습니다, 형. 몽둥이 내려놓으시고. 집에 있으십시오, 형. 날이 많이 덥습니다. 풀벌레 소리 좋더라고요. 매미 소리도 들리고. ISTP. 수액이나 맞으러 가야겠구나. 생각보다 수액 생각을 못했네. 내일까지 안 나면 수액이나 맞으러 가야겠네요. 비타민 같은 거. 네, 낙지 삼계탕 먹었습니다. 킹 오브 wearing two masks, damn, double homicide. 끝나요. 저도 진짜 잘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저를 요즘. 병원에 가봐야 되고. 다 가보, 약을 일단 내일 정도면 다 먹을 것 같은데, 다 먹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링겔도 맞고. 근데 덥긴 덥더라고요. 여름이라 그런지. 에어컨을 안틀 수가 없어요. 스키니 브라운띠 땀 빼러 산책 나왔습니다. 형이 가서 야야야 치는 걸 야구빠따 들고 혹시 보여주실라고 하셨습니까? 창호 과일이라는 데가 있어요. Start the podcast. I love your voice. There's a way more better than me. Too many people way more better than me. 25도 정도로. 오케이. 이걸 빌미로 좀 쉽시다.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해들을 구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을 쉬고 있는데, 제가 한 21도, 22도로 틀어놓는데, 야, 덥더라고요. 땀나고 찬바람 쓰면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겠습니다. 영준이 앨범 1순위 건강입니다. 속마음이구만.
엉망이 보일 수 없고. 나 부산에 놀러 가세요. 저 부산 가고 싶었는데 아깝네요. 지금 다들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저는 명호가 지금 부러운 게 파테코가 지금 본가 내려가 있거든요. 부러워요, 본가 있는 게. 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운동 안 하고 집에 투박해서 밥 제대로 안 먹고. 스트레스가 문제겠죠, 아마? 스트레스가. I want to do a challenge, but I'm too shy to upload a video. It's okay. Everyone think like that, but it's just fun. 폭염이 그러니까요. 빨리 좀 지나가야. 백신을 못 맞았습니다.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나이가. 성현아 지금 명호 본가 가죠. 명호 까무러치게 놀랍니다. 명호가 아마 일하다가 후다닥 놀래가지고. 몇살때 처음 작사 시작하셨나요? 초6 끝나고 나서 처음 가사 써봤습니다. 그때. Please stay healthy and safety boy. You too. 제가 제 생각엔 약간 신경을 있는 대로 써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누굴 챙기고 누구 챙기고 누구한테 스트레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신경 써주고 스트레스 받는. 헐, 명호가 이랬어요? 그런 사람인가 봐요. 처음 써보신 가사 기억나시나요? 내가 너의 알람이 되어줄게. 약간 이런 가사였어요. 너와 함께 있는데 그 정도 운전해줄 수 있지. 명호의 의견은 묵살입니까요? 예쁘지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요즘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경 써주고 대가를 바란 건 아니지만 내가 안쓸 수도 없는 사람인데 신경을 내가 안 쓰면 대체 누가 써주냐? 그러니까 다들 신경 안 써주는 사람들 내가 신경 쓰고 싶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제 몫이겠죠. 네, 제가 거절 같은 거잘 못했어요, 원래. 요즘엔 좀 하는데. 뒤안 넘길 와. Is there someone you want to collab with? The quiet. 그래서 뭔가 저 혼자만 이렇게 신경 쓰고, 그 신경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아, 나 혼자 유난을 떠나. 근데 또안 하긴 뭐하고 성격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신경 써주지는 않고. 어렵습니다. 쟤처럼 웃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얘처럼. 생각 자체를 하는 게 어느 순간 그 막히는 순간이 아마 올것 같아요. 아마. 근데 아직 제가 지금 딱그 과도기, 성격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매일 운동 안 하는데 오늘은 열좀 내려고 왔습니다. 히. 매미 안 자던데요. 새벽까지 제 방에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얘 웃고 있네요. 부럽네. 그래서 뭐, 와나 혹시 왔나봐요? Did you become friends with Jia yet? Already friends.
네, 마스크 두 개입니다. 매미가 아주 기똥차게 울죠. 제가 웃는 모습을 사실 많이 보긴 힘듭니다. 지금 이런 순간에서. 제 빨간 마스크 쓰고, 제가 그만하려다 말았는데. 사실 지금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 상태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감을 잃고 뭔가 막힌 순간, 건강도 안 좋고 정신도 바사삭, 약간 쿠쿠다스 된 순간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마스크 본지 맞습니다. Some recommendation for today. Isaiah Rashad, headshot. That's real shit. Isaiah Rashad의 headshot. 여행을 떠나요. 열좀 내리면 여행 떠나려고요. 원래 부산 가고 진짜 가고 싶었는데 4단계 되고 그래서 안 갔거든요. 근데 그때 딱 아프더라고요. 부산은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일본 못 가니까. 쿠쿠다스가 된 상태에서 그런 주제의 곡이 나오기도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나요? 그게 픽스유였습니다. 그 제가 쿠쿠다스였을 때낸 곡이 픽스유 앨범 이빨 다이라고. 그게 그두 곡이었어요. 맞아요. 쉬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못 쉬게는 그런 거죠. 쉬어도 쉰거 같지도 않고 누워서 그러니까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도 눈은 보고 머리는 딴 데가 있는 거죠, 마음은. What is the best healing time for you? My biggest healing time is when my job done. When my recording done. 모자가 너무 길죠, 이거. 제가 일부러 이거 쓰고 나왔는데, 오늘은. 동백성. 동백성, 오케이. What's your favorite movie these days? I don't know. I don't see movie. I don't watch movie. Maybe the Batman. Batman series. How was your day? My day was little bad. 코로나가 무섭죠. 이번에 그거 있더라고요. 백신을 뚫고 걸린 사람이 처음 있더라고요. 어우, 무섭더라고요. 감기 기운은 없는데, 몸살하고 열이 있는? 감기 기운만 딱 빼고? 냉방병인가? 다행입니다. 이파다이가 그 정도라니. 제가 힘들 때 만들어서 그랬나 봐요.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친구가 그 고양이 가면에 나오는 친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영화네요, 이게. 신곡은 낸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시키고 한번 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애 애니 사심장 드롭킥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봐야겠네. 근데 잠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요. 약도 먹고 더웠고 하니까 열 뻗치고 하니까 약간 푹 이렇게 뭔가 갑자기 확 잠드는 느낌. 어우, 쌍수 실파 프로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붓기만 빠지면 되겠네. 맞아, 넷플릭스 있어요. 냉방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냉방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냉방병 플러스 스트레스. 요즘 애니 본 거, 조난입니까? 그거 파테코랑 같이 봤습니다. 조난입니까? 단편 애니인데, 한 12분 해요, 10분. 되게 짧아서 재밌어요. 고난입니까? 타이타늄 많이 듣는데 그거 갔을 땐
약간의 소설이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제 뭐 이별의 즈음이 오거나 이별을 한다 치면은 누군가와, 그러면은 아 마음이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거 약간 전투의 비유를 한 거죠. 방패처럼 단단했으면 좋겠다 내 심장, 내 마음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공격을 한다 막 약간 이런 느낌, 기억들이나 이런 게. 릴러형처럼 여행은 어때요? 아 릴러 너무 부럽네요. 릴러가 제일 부럽습니다. 영어하고 유럽 몇달 동안 다녀온 게 너무 부러워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얘가 여행 다녀오고.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릴러형처럼 막 그만두는 건 어때요? 신박하다. 하루 종일 야야야만 들어요. 좋은 습관입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거, 패러글라이딩. 티타늄 가사에 있는 그거는 실존 인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해왔던 이별에 어느 정도 빗대었으면 표현들은 있겠죠, 제가 생각해서. 엑시트라는 노래 좋네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엊그제 루이비통 매장, 아 맞다, 한번 갔다, 루이비통 매장 갔다 왔구나. 그 디올 사러 갔을 때 갔다가 제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거기서. 음악 그만두기 시리즈. 신곡 티저 못 봤어요. 주스월드가 작업한 게 진짜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옛날부터 막 뜨는 동영상들 많이 봤었는데. 힘이 되는 말 가사 잘 모르겠는데, 힘이 되는 거? 사실 저는 슬플 때 발라드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막 이정의 기다릴게, 하동균 기다릴게나, 너의 모든 순간 이런 거. 루이비통에서 노래 틀게 만들려고 쇼핑을, 아니 갔는데 직원분이 알아보시고 틀어주셨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루이비통에서 블루투스 스피커가 나왔대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노래 들어보라고 갑자기 제 노래를 트는 거예요. 전 제가, 내가 내 노래 벨소리를 해놨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노래가 나오길래 뭐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분이 트신 거였어요. 토끼니 브라운의 노래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멜로디와 기분, 느낌. 들었을 때의 느낌, 어떤 느낌을 줄수 있을까? 그거 받는 전략이었는데 혹시 당했나요? 아, 아닙니다요. 물론 판매 전략은 맞겠지만, 저도 카드를 줄 뻔했어요. 원래 살까 말까 고민했다가 그 블루투스 스피커 깐진하길래, 살까?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카드를 내밀까 하다가 음질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서, 아이, 이게 첫 번째 나온 블루투스 스피커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더 괜찮겠지. 애매하다 생각이 들면 전 바로 지워요. 하다가 안 되면. 저 지운 프로젝트 진짜 많습니다. 전 진짜 안 되는 곡이 있으면 그냥 지워버려요. 미련도 안 남아서. 감사합니다. 야, 부모님께서 좋아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야, 안되돌아가 프리스타일이 먼저 나왔고, 야야야가 나왔고, 엑시트가 나왔고, 이파다이가 나왔고, 막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저희 미술학원 쌤 닮았어요. 미술학원 쌤이 혹시 마기꾼이신가요? 몰폰이라 목소리를 크게 들을 수가 없다. 당당하게 크게 틀어주십시오. Where are you now? I don't know, it's just a part. 네, 마른 갈색. 근데 뭐
스키니 블랙이란 악역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야야야 만들 때 제가 만들고서 이게 맞나 했어요. 훅훅 하고 벌스를 썼나? 아, 훅을 썼나? 그러고 이게 맞나 하고 있는데 긴가민가해서 토이를 들려주는 토이가 갑자기 맞아 하고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고 이제 내게 된 겁니다. 미스비츠 좋죠. 아는 일본어 고항 이따다키마스 이테키마스 교정해야 돼요. 저는 군대 만약에 날라오면 교정하려고요. 스키니 브라운 말고 스카이 브라운 스카이 브라운하고 아 보이셨지? 스카이 브라운 스키 브라운 그런 거 브라운을 넣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 스카이 브라운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아니래요 애들이 스키니 브라운이래요 그래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왔어요 장례식장에서 이뻐하자 이래 스카이 브라운은 어감이 좋진 않죠. 근데 썼을 때 이쁘지. 근데 교정하면은 죽을 맛이어도 3년 뒤에 사람 된다는 말이 있죠. 근데 아직 안 갔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해야겠다, 오랜만에. 아니다, 오늘은. 스카이 민혁 생각난다. 스키니가 낫죠, 이름. 뭔가 스키니, 스카이 브라운보다 스키니 브라운이 낫죠. 스키니 브라운 빼빼로 생각난단 말도 있고, 보헴시가도 있고, 스키니 라떼가 있어요, 스벅에. 시우에. 약간, 편의점에. 그거. 스키니 들어간 게 은근히 많아요. 막, 포키 극세사 이런 거 보면 좀 생각나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집 안에서 환상통을 겪어요. 애들 다 없어져서. 눈썹 그리는 거요. 스키니 브라운 도그도 나와요. 걔도. 닥스헌트 같은 애들 나올 텐데, 아마. 저보다 아이브로우가 아직 더 유명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스키니 랩. 땀이 좀 말랐네요. 앉아 있다 보니까. 집에 가면 혼자입니다. 모르겠어요. 유카 어디 갔는지. 본가 갔나? 맞아, 보엠씨가 스키니 그런 거죠. 스키니 러브도 많이 나와요. 집에 가야죠. 시골 같은 느낌 나서 좋죠, 여기. 영호 자기 본가인 펜션으로 갔습니다. 소소 펜션. 어주로 제 목소리 안 들리네. 가서 뭐 반신욕을 하던 스피커로 틀어놓고 뭐 그러면은 좀 괜찮아지겠죠. 작업실에서 유튜브 좀 보던가. 낙지 삼계탕 먹었으니까 낙지 제가 낙지하고 삼계탕 둘다 먹고 싶었는데 둘다 합친 게 있어서 먹었는데 원래 녹두 삼계탕 먹을까 하다가 비싼데 그냥 시켰어요 낙지 삼계탕. 다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고, 그, 뭐라 그러지?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같아서 다 먹었어요.
임정록 나만 그만 보고 공부해라. 이걸 보고 있는 친구 공부 안 하나요, 혹시? 억울한 쿼카 닮았어. 다음에는 전복 같은 거 먹으려고요. 굴이랑. 찬성질의 음식을 좀 많이 먹어보려고요. 녹두도 찬성질이라 그래서 열이 많으니까 찬성질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막 알아봤죠, 오늘. 가다가 매실이나 사가야겠다. 매실 주스 이런 거. 안 행복했네. 개 좋네요. 지스트가 잘했죠. 지스트. 아주 용운입니다. 잘합니다. 아주.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 살찌는데, 아픈 입장에서 뭔가 다안 먹으면 힘들더라고요. 뭐라도 먹어야 돼. 돼서. 그러니까, 억지로 먹어요. 사실, 배부른데도. 건강해져라 하면서. 열 내려가라. 아까 그것도 맛있기도 한데, 배불렀는데 다 먹은 게, 어차피 버리게 되고, 몸으로 들어오면 영양소라도 되겠지. 그러고 이제, 막 먹은 거죠. 본죽에서 파는 매실원에 오케이. 한채 키기 전에 엄청 오래 했어요. 오케이. 잘 챙겨 먹겠습니다. 다음 앨범은 기약은 없습니다. 네, 물 진짜 많이 마실게요. 물 마시고 저희 집에 청포도 워터 있거든요. 그것도 먹고 팥물도 먹고. 팥물 지금 타놓고 왔거든요. 그래도 매실 마셔야지. 아프지 않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친구. 링거 생각나면 바로 맞으러 가고. 오늘은 정신과에서 타온 약을 먹겠네요. 좋은 잠 자겠구만. 청포도 워터 맛있어요.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살찌는데. 다 먹겠습니다. 매생이 굴죠. 오케이. 죽을 다들 좋아하시는구나. 오늘은 편한 잠을 잘수 있겠어요. 그 약을 받아와서. 뭐가. 주사를 많이 쪘어요. 지금 재면 큰일 날 거예요. 지금 재면은 진짜 많이 쪘을 거예요. 운동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잘 먹겠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도 이모 삼촌들이 잔소리가 뭐 좋은 거죠, 형. 저의 건강을 챙겨주셔서 성곤이 형도 많이 챙겨주시는데 조심히 들어가시고 굿나잇 슬립 웰 슬립 타이 Don't wake up Sleep like it's last day. 조심히 주무십시오. Bye bye bro. Sleep well. Be healthy. Stay healthy. That's all I can say. Bye bro.